WBC 당시 부상으로 인해 한 번도 등판하지 못했던 고우석이 마침내 그라운드로 복귀했습니다. 고우석은 인터뷰에서 실패를 경험해서 강해지지만 시도조차 못해본 게 어려웠다고 말한 뒤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었는데요. 이 소식이 일본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. 일본 매체에선 오타니 데드볼 발언했던 투수 WBC 제로 등판이 억울해 눈물을 흘렸다며 자극적으로 보도했고, 고우석이 눈물을 흘린 뒤 향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 서륙하겠다고 적었습니다. 뒤이어 고우석이 WBC 당시 오타니에게 고의 데드볼을 던지겠다고 한 발언은 농담이었으며 본인도 반성 중이며 일본 기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었는데요. 하지만 일본 야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. 농담이라도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. 한국 야구계에서는 농담이지만 국제사회에선 큰 실례이다.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. 경기 전부터 데드볼 선언하는 것은 야구선수 자격이 없다. 부상을 입고 등판 못했던 것은 유감이지만 농담으로 써도 해선 안 될 말이다. 한국에서는 데드볼이 성공하면 영웅이 된다고 한다. 불펜 코치도 이치로 데드볼 성공했다고 웃으며 자랑하는 인터뷰했었다. 화나는 발언이지만 한국 야구 불상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며 조롱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